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다면,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이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는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인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인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중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까? 바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신다면 누가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참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3년이나 정말 제자 훈련 시켰거든요.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명예욕과 권력욕과 이 세속적인 어떤 소유욕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둡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 분쟁과 다툼과 이 분열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분열에 덧해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크리스천들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과연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유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그리고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참 이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넘치고 정말 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에 덧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결국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붙들어 놓으시고 정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갈등과 질투와 이 분열의 덧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냐?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 쉽게 하세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복잡하게 설교를 안 하세요. 주님이 딱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자,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는요 바로 그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또 이 어린아이는 참 순전하단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꾸밈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그 아이는 참 순전한 마음을 가졌죠. 그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누가 정말 큰 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지게 돼 있어요. 뭐 아 좀 교만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자기를 낮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자기를 높여야만 자기가 대접받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는 사람이 자꾸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낮추다는 이 원어로 보면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자기가 굴욕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낮아질 수 있냐? 이건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낮아진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종이 이루어진 것은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낮아진, 말할 수 없는 굴욕과 말할 수 없는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낮아지셨어요.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아래 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함, 가장 높임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낮춘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참으로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자꾸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기란 참 힘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 자꾸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낮춰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이방인의 이 집권자들은 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이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가 바로 으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자신을 다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참 어린아이를 데리고 설교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 자기를 낮추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세베대 어미는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두 아들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살로메가 이렇게 얘기를 예수께서 20절에 뭐라고 이 어미가 와서 얘기하냐면은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명하소서는 뭐냐면 아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롬에도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주님 뒷바라지하고 주님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밥해 대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분명히 한 자리씩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날렸다니까 이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 주의 나라에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도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데 너 십자가 칠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긴 뭘 해야 하긴. 주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살롬에조차도 이 아들들의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큰 자리씩 하나씩 차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자기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자유함이 없고 매일 갈등과 다툼과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자꾸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게 상상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제자들의 발을 12절부터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우리 주님이 너희가 진짜 나를 선생으로 알잖아. 내가 너희의 주라고 너희가 믿잖아.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왜 씻겼겠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발을 씻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시면서 이 황금률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섬기잖아요. 그럴 때 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아주 귀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고 한 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자,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덕삼 씨는 당시에 그때 지주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마방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행객이나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올 때 이 마방이 있어요. 거기에 말을 세워놓고 또 기거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갖춰놓은 만큼 그렇게 지주였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17살에 고아로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집에 와서 일할 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의 이 말을 끌고 다니는 이 마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 테이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여행을 하면서 지방을 가면서 이 마방이 이 조덕삼 씨의 이 마방에 들려서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마부였던 이자익 씨도 같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채, 그 조덕삼 씨의 집을 사랑채를 내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자익 씨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살림을 내주고, 그러니까 참 이 조덕삼 씨가 참 그렇게 잘 키운 거죠. 근데 이 이자익 씨 참 똑똑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섬기면서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규모를 갖추게 됐을 때 이 장로 피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사실 참 이건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다 이 지금 이자익 씨는 그 집의 마부인데 그 주인은 떨어지고 이 마부가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귀하냐면은 박수를 치면서 그 마부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것을 기뻐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과수원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때 당시 이제 기역자로 된 이 교회당, 이것은 이제 중간에 휘장을 딱 치고 남녀로 싹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볼 수 있어, 남자와 여자로 서로 휘장이 딱 치워지는 이 1904년도입니다 그러한 이 시절이 정말 교회가 세워져서 참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그 다음 해에 이제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 씨도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 금산교회 초대 목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부였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저는 참 불행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로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 그 이장익 목사님을 그렇게 귀하게 동역하고 섬겨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기독교 역사에 세 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바로 그러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그만큼 낮아져서 섬기는 거, 내가 얼마든지 권력과 부와 모든 걸 가지고도 내가 높은 위치에서도 섬길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마부를 장로님으로 세워서 그렇게 섬길 뿐 아니라 마부를 목사님으로 세워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섬겼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섬기는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더 낮아져서 참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섬김은 바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이 사랑이 빠지고서는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정말 낮아져서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높아져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무슨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는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절대 환경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더 낮아져서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정말 조덕삼 장로님 같은 또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 또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다, 그렇게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크다고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큰 자라고 세워주신 거죠. 절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고민이 생겼답니다. 그것은 자기 친정이나 시댁이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볼 때 이 친정 식구들이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친정은 매일 어렵고 시댁은 참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그리고 잘 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친정이 더 잘 믿는 것 같고 시댁이 더 잘 못 믿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자매님의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친정 식구들은 막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그냥 용서하라 뭐 화목하라 하는 얘기를 해도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막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또 시댁 식구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말씀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그리고 금방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려는 태도를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예? 여러분 참 보면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이 교만, 하여튼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그거 꺾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 회사 이 박성수 장로님의 이 간증이 참 은혜스러운데요. 이분은 이제 한 500만 원 가지고 이대 입구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지금은 뭐 엄청난 21개 이상의 계열 회사를 가진 대기업이 됐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이 가게를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뭐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업을 하길 원합니다. 또 선교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작을 했을 때 대부분 이 가게가 작았을 때는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회사가 커지게 되어지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분은 그 부분을 딱 잡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성수주의라는 거, 주일날 어쨌든 확실하게 문을 닫고 성수주의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 하는 것만큼 사회도 분명히 국가에도 세금을 정확하게 내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세금 내고 정확하게 11조 하고 정확하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뿐 아니라 대리점들이 이제 수천 개가 만들어졌는데 대리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일날 문 닫는 거,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이념이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런 것 다 흐지부지 되면 그냥 다시 주일 문 열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정신없이 사업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원칙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참 우리들 자신들이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따지도록 대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의와 타협하게 하고 마음이 굽어지게 하고 그리고 환경에 계속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큰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실하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에 이러한 덫에 걸려들지 않냐고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